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와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들인데요. 그중에 일단은 중간선거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오늘 8일 미국에서 이제 중간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런 선거에서 연방상원은 100명 가운데 35명, 연방하원 의원 435명 전원, 36개 주지사 등을 새로 선출하게 되어서 향후 2년간 미국의 의회 권력의 향배를 좀 결정짓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. 최근에 보게 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 또한 상당히 좀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, 이는 이제 그 경제 불만과 낮은 바이든 지지율 등이 공화당 쪽으로 일단은 좀 투표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국내 주식 등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중간선거에 임해서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늘 보게 되면 미 증시가 바닥권을 이룬 후에 그 후 1년간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 3, 4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기대감이 좀 조금씩 사트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이제 중심에 공급망 구축 관련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관련해서 유연화가 나타나, 뭐 폐지는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IRA 차별 조항을 좀 내서 혜택을 좀 받지 못했던 국내 자동차 업종이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 짚어주셨는데요. 자동차 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. 현대모비스 뭐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 좋죠. 기관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,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부품을 독점 공급을 하면서 만약에 IRA 수정 가능성이 좀 많이 크게 대두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일단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지금 선거에 지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이제 기아 공장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등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혜를 일정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해외 수주 성과 등 내년도 실적 성장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% 증가한 약 54조, 영업이익은 36% 증가한 2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에 대한 흐름도 일단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, 최근에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등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,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일단 뽑아봤습니다. 네, 관심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